자, 단원이 바뀌었어요. 중단원이 맞지? 자, 원의 방정식 파트는요, 근데 굳이 따진다면 대단원, 3단원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까다로운 문제라 해봤자 맨 문제의 유형일 거고 일반적인 문제들은 쉽습니다. 자, 내가 머릿속에 쌤 나 2차 함수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2차 함수 그냥 꼭 좀 찾아서 그래프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뭐 평행이동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한번 봅시다. 쌤이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 자, 원의 방정식은요, 포인트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거야. 포인트, 직선의 방식에서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기울기와 정점이었죠. 맞지? 그것만 알면 끝나는 문제였어. 결론은 당연히 마지막에 배웠던 정과 직선 사이 거리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자, 원의 방정식은요, 당연히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돼요. 자, 원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2학기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자, 그건 놔두고, 그래서 원은 원함수라 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이것도 원의 방식을 유도하는 건 쉬워요. 이거는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두 점 사이 거리가 일정하다라고 풀어버리면 원 방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쌤이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자, 원이 뭔지는 알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도 뭔지는 안다, 맞지? 됐어요? 자, 원의 방정식에 이게 표준형인데요. 표준형이 뭐냐 하면, 자, 요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요건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거 할 때처럼, 2차 함수 할 때처럼. 중심에 a, b예요. 그러면 x-a, y-b. 됐나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여기서 r이 반지름이에요. 자, 반지름 제곱입니다. 자, 예로 할게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증명을 따로 안 해주는 대신에요, 예시를 들어서 계속 숫자 보여주거든요. 맞지? 그만큼 그 증명에 대한 내용이 필요 없어요. 또 어차피 하더라도 어렵지도 않고 나중에 알고 난 뒤에 하는 게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 암기성이 조금 필요해요. 자, 봅니다. 원의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2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식은 이렇게 돼요.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4. 요거는 반지름의 제곱이거든요. 다시, 쌤, 원의 중심이 0,1이고요. 반지름이 뭐,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x제곱, 0은 빼봤자 0이니까요. 그 더하기 y-1의 제곱은 9. 이렇게 돼요. 어렵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합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4예요. 그러면, 아,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6. 됩니까? 이게 원방정식이에요. 됐어요? 이해되겠니? 끝! 자, 그러면 쌤 책에 나와있는 이 2차 방식에 뭐 요렇게나 이거 보고 우리 일반형이라 부른대요. 자, 일반형으로 돼 있는 것들은 문제로 많이 나올 거예요. 왜 문제로 많이 나오냐면 내가 얘기했지, 원방정식에서는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만 알면 되거든. 근데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은 요렇게 줘버리면 문제에서는 애들 다 찾아버리거든. 우리 2차 함수에서 표준형하고 일반형 차이입니다. 꼭 점을 알아야 되잖아. 2차 함수에서, 맞지? 그래서 꼭 점을 안 보여주려고 풀어놔버리죠. 똑같은 거야. 얘를 이렇게 안 주고 문제에서 이따위로 준다고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돼요. 2차 함수 만드는 거와 똑같은 방법이죠. 그것도. 그래서 만들면 되고, 이거 풀면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B다. 맞는데,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됐어요? 반지름도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를 됐는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뭐한다? 바꿔서 정리하면 돼요. 오래 안 걸립니다. 자, 다시 이거는 내가 중요하다 했죠? 맞지? 이거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별 기억나는 말이 없죠?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할 때 별 기억나는 말이 없어요. 왜? 그냥 완전제곱식 만들면 된대.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외우지 않아도 돼. 얘는 방법 꼭 알아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식이 하나만 해봅시다. A, B인데요. X축에 접한대. 잘 보세요. A, B인데 X축에 접한대. 그러면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게 X축에 접하고 있죠. 그럼 이 점이 지금 뭐다? A, B라고 했나요? 맞지?
그럼 이거 반지름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B가 되겠죠? 위로 B만큼 올라가세요. Y좌표가 반지름이 돼버리잖아. 맞지? 맞니? 이것도 요령을 해준다. 그럼 식 어떻게 만드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제곱 되는데요. 잘 보세요. 이제 X축에 접한 다음엔 Y 뒤에 있는 숫자 요거 있죠? 그러니까 Y의 중심의 좌표. 맞지? 자, 요거 제곱한 거 여기 적으면 돼요. Y축에 접한 다음엔 X에 있는 얘를 제곱해서 여기 적어주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중심에 A콤합인데 X축에 접한대. 자, X축에 접한다 하면 축에 접하는 거니까 X축의 원은 이렇게 되겠죠. 또는 밑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맞지? 접하면 딴 거 필요 없고 X축에 접하니까 Y에 있는 요놈 제곱해서 적어주면 돼요. 여기에. 문자가 하나 줄어버립니다. 식 자체가. 원래 A, B, R이잖아. 맞지? 여기서는 R이 안 나오죠. 자, Y축에 접한다 하면요. X 앞에, X 옆에 있는 요놈 제곱해서 여기 적어주면 돼요. 이해되나? 그러면 하나 더 있겠죠. 뭐 둘 다 동시에 뭐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동시에 접할 수도 있죠. 맞지? 그러면 잘 봐. X축도 접하고 Y축도 접하는 거는 네 가지 경우가 나와요. 1, 4화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2, 4화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3, 4화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맞죠? 그러면 만약에 1, 4화면이라 치면 이건 R, R. 2, 4화면에 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 R이죠. 맞지? 그럼 식적을 또 어떻게 해? 어차피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기 때문에 이거 제곱한 거랑 이거 제곱한 건 다 같아야 되고 결론적으로 여기는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알겠니?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겠죠. 이거 많이 나옵니다. 다시 아 1사화면이면 뿔뿔이니까 R콤말이니까 X-R, Y-R 2사화면은 마이너스 R콤말이니까 X 플러스 R, Y-R 3사화면은요 마이너스 R콤마 마이너스 R이니까 X 플러스 R, Y 플러스 R 4사화면요 X R콤마 마이너스 R이니까 X 마이너스 R, Y 플러스 R 맞죠? 그리고 반지름은 전부 다 R제곱이 되겠죠. 이거는 요령으로 가면 돼요. 내가 문제 가면서 또 봐주겠지만 봅니다. 자, 중심과 한 점이 주어진 원의 방식이야.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일반적인 표준형 방식은 알고 있어야 돼. 원의 중심 나왔나 안 나왔나? 원의 중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식 바로 적습니다. 보세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까지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맞죠? 그 다음에 반지름 알아 몰라? 몰라. R 제곱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죠. 맞지? 그 대신에 R값 찾으려고 이거 뭐한데? 진한데요. 뭐 하라는 거야 이거? 대입하라는 거죠. 대입합시다.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9. Y에 6 집어넣으면요? 9. 는 R제곱이니까 R제곱이 얼마 돼야 돼요? 18 됩니까? 맞지? 따라서 쌤 Y 자 식은요? 이렇게 나오죠.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8. 이게 답입니다. 되나요? 2번 봅니다. 빠르게 갑니다. 별거 아닌 거는. 자, 쌤 얘는요 봐봐. 원이 이렇게 나와서 쌤 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원의 양끝 지점 AB 지름이라 했죠 지금? 가 나왔어요. 그럼 원의 중심 우리 잡을 수 있어 없어? 잡을 수 있죠. 왜냐하면 AB에 뭐 하면 되니까? 중심만 잡으면 되니까요. 자, AB의 중점. 그러니까 원의 중심은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중점이니까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되죠. 2, 두 개 더하면 또 4니까 2. 쌤, 중심이 2, 2니까요. 식은 일단 이렇게 나와요. 됩니까? 여기까지 나왔죠. 이제 R값 알면 되죠. 맞지? 자, 이 점이나 이 점 지나 안 지나? 원이 지나고 있죠.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요. X에 0 집어넣고 뭐한다? Y에 3 집어넣어라. 대입시키면 얼마 돼? 0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1은 R제곱. 어? 쌤 R제곱 얼마예요? 5. 원방정식 적으래요.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제곱이 5였으니까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나? 당연히 반지름 루트 5입니다. 맞죠? 이게 반지름을 제곱한 놈이거든. 됐나요? 자, 또 봅니다.
계속합니다.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 자, 봐. 딴 건 모르겠는데 어떠한 중심이 이 위에 있대요. 맞지? 그러면 x에 a 집어넣어버리면 자, 이거 내가 지금 중심으로 잡는 거예요. x에 a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돼요? 3a-5 됩니까? x에 a 집어넣으면 y는 3a-5가 되죠. 자, 그럼 중심 나왔으니까 딴 거 볼 필요 없고 식부터 만들자. x-a의 제곱 더하기 y-3a+5의 제곱은 r제곱. 맞나요? 당연히 문자 몇 개야 지금? 두 개죠? a, r 미수 두 개 있죠? 맞지? 그래서 조건도 몇 개 준 거야? 두 개 준 거야. 자, 첫 번째 거 대입합니다. 첫 번째 거 대입하면요, x에 1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1-a의 제곱 y에 2 집어넣으면요, 잘 보세요. 여기 2 집어넣으면 7 되죠? 7-3a의 제곱은 r제곱이에요. 자, 두 번째 식도 정리합니다. x에 5 집어넣으면 5-a의 제곱 더하기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3a의 제곱은 r제곱. 맞나요? 자, 갖다 풉니다. 연립해야죠. 어차피 얘랑 얘랑 같아 달라요? 같죠? 왜 같아요? 둘 다 뭐니까? r제곱이니까. 맞지?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로 해서 a값 구해버릴 겁니다, 쌤이. 자, 해봅시다. 요거 풀면요, a제곱-2a+1. 요거 풀면요, 9a제곱-42a+49 랑 같대요. 뭐가? 얘 풀면 a제곱-10a+25. 얘 풀면 9a제곱-18a+9. 맞죠? 이해됩니까? 얘들이 같다 이 말이죠. 둘 다 r제곱이라서 이거 대신에 요 r제곱 이거 집어넣고 정리한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a제곱, 9a제곱, 10a제곱 없어집니다. 맞죠? 자, a 다 넘깁니다. 자, 요거 먼저 계산하고 할까? 마이너스 44a 플러스 50은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8a 플러스 34가 되고요. 맞나요? 자, 마이너스 28a 넘어가면 마이너스 16a만 남죠. 50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남죠. a값 1 돼버립니다. 맞나요? 자, a값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찾읍시다. a 1 집어넣으면 이거 0 되고요. a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4 되죠. 제곱하면 16 되죠. 따라서 r제곱이 16 돼버려요. 자, a값 찾았고 r제곱도 찾았어요. 끝났네. 원의 방식 구하세요. 자, x-1입니까? 요거 지금 중심부터 해보자. a1이니까 1. 마이너스2입니까 이거? 맞지? 자,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아까 반지름 제곱 r제곱이 얼마다? 16이다. 그래서 답은 얘가 돼요. 조금 귀찮게 나왔지만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4번. 자, 내가 유일하게 점 3개 나왔을 때는 일반형으로 풀라고는 하거든요. 지금 여기 일반형 형태가 나와서 얘기해 주는데 그런 문제 나오면 내가 따로 언급을 해줄게요. 지금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알겠지?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말은 완전제곱식 이용하라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x제곱-2x 뒤에 뭐 있어야 돼요? 내가 x 먼저 정리하고 있다. 뒤에 뭐 있어야 됩니까? 플러스 1 있어야 되죠. 그래야 완전제곱식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y도 해볼게요. y제곱 플러스 8y 뒤에는 플러스 16 있어야 되죠. 맞지? 자, 원래 있던 상수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되고 여기에 양쪽에 있는 1하고 16을 내 마음대로 보태줬으니까 여기에도 17을 내 마음대로 보태줘야 되죠. 맞지? 자, 얘를 정리하면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7이 돼버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얘 중심의 좌표가 1,b라 했으니까 얘는 중심의 좌표가 1,-4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b값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돼버립니다. 끝났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라 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3이면 r이 3이란 말이고 그러면 이쪽에 나와있는 이 값은 지금 r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9가 돼야 돼요. 맞나요?
그럼 A 값은 얼마 돼야 돼요? 8 돼야 되죠? 마이너스 8 플러스 17에서 9 나올 거니까. 끝났네요. A가 8이고 B는 마이너스 4니까 두 마리 더하면 답은 4입니다. 됐어요? 조금 빠른 식으로 풀고는 있습니다만 할 수 있어야 돼. 자, 원이 나타나요. 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요. 자, 요것도 문제로는 자주 나왔어요. 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이 식이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뭐가 되면 돼요? 존재해야 되죠. 맞지? 반지름 0 되면 돼, 안 돼? 반지름 음수는 없어요, 당연히. 반지름 0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반지름이 무조건 양수해야 돼. 됐나요? 근데 우리 원방정식 표현에서 반지름 쪽을 나타내는 게 R제곱이 나와있죠. 맞지? 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이거라고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나오는데 요게 무조건 0보다 큰 양수가 돼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R제곱이 양수가 되면 원은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앞으로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원일 때 조건과 하락하면 여기 있는 R제곱이 0보다 크다만 적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 쉽다 했어요. 원 파트도 어려운 거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완전제곱식 만들면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내가 지금 바로 적어버렸는데 너 그거 이해합니까? 이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하면 그냥 바로 이거 만들어집니다. Y제곱 플러스 4Y 하면 플러스 4가 더 필요하거든요. 맞지? 너가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완전제곱식. 그래서 없는 4 여기 붙여줬으니까 나도 붙여주고 여기 있는 K 이항하면 마이너스 K 되죠. 지금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의 중심이 1코만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반지름 제곱한 놈이 4 마이너스 K라는 거야. 근데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 나오는 이놈 4-K라는 놈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원이 되죠. 맞지? 반지름이 0이 되면 안 되잖아. 제곱한 놈은 이게 지금 원래 반지름 제곱이기 때문에 이 제곱한 놈은 음수는 절대 안 나오고요. 0 아니면 양수거든. 얘가 양수라는 말은 반지름도 양수로 나오겠죠. 어떤 수를 제곱했는 게 양수라는 말은 그 숫자도 제곱 저 길이니까 양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가 0이 됐다는 말은 반지름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원이 안 되죠. 원이 된다는 말은 R제곱짜리가 0보다 크면 된다. 끝났죠? K는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이게 끝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 6번 봅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얘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 자, 유일하게 일반형으로 풉니다. 다시 일반형으로 정리합니다. 일반형이 뭐였어요? 다 풀어놓은 거였죠? 자, 일반형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표준형으로 풀었던 게 아니고, 맞죠? 다 정리하는 일반형으로 풀었을 때 여기에 이거 하나씩 다 대입하면 돼요. 자, 일단 쉽게 0,0 집어넣어버리면 C가 0 나와버립니다. 맞죠? 이거 0인데 C가 0이겠죠. 맞지? 그러니까 C 0인 거 끝났고요. 두 번째, 하나씩 대입하면 되죠. 2,2 대입합니다. 얘는 대입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대입하면 얼마 돼요? 4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2B는 0이죠. 맞지? 아, 이거 정리하니까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8이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조건이 하나 나와요. 정리해서 푼 겁니다. 2로 나누고. 두 번째, 마이너스 2,6도 지난대요. 자, 마이너스 2,6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6 집어넣으면 36. 맞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6 집어넣으면 6B, C는 0이니까 0. 맞나요? 그럼 다시 얘도 마이너스 2A 플러스 6B는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20 돼요. 됐나요? 이제 뭐하자? 연립합시다. 두 개 더하면 4B는 마이너스 24고요. B는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A는 2 돼야 되죠. C는 0이고요. 그래서 식은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죠. 지금 A값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는 0.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유일하게 일반형으로 푸는 거는 점 3개 주어질 때예요.
되겠죠? 7번 문제 봅니다.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다시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단 보세요. 일단 이거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되죠. 쌤 바로 합니다. 바로 할 테니까 좀 빠르게 봅니다. X제곱 마이너스 10X 있으면요. X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일단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4Y 있으면 Y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됩니다. 맞죠? 자, 는 마이너스 20 넘어갔고요. 자, 여기에 뭐 붙여놨어요? 내가 지금 25 붙여놨죠? 내 맘대로. 여기는 4 내 맘대로 붙여놨죠? 그럼 29를 좌변에 내 맘대로 붙여놨잖아. 그럼 여기도 29가 되겠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얘는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9가 돼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놈과 중심이 같대요. 실제로 얘 중심은 5,-2거든요. 맞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이거야. 중심이 같으면 일단 식은 똑같이 나와요. 맞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반지름은 다르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였는데? X축에 접한대. 아까 얘기했어. X축에 접한다 하면 Y 뒤에 있는 놈의 제곱한 걸 여기 적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 뭐 적어주면 돼요? 4. 이게 답이에요. Y축에 접한다 하면 X에 있는 놈을 제곱해서 여기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되겠니? 2번도 봅니다. 2번. 두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한대요. 맞나?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요? 두 점, 1,0하고 2,-1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한대. 얘 어떻게 풀어? 원방정식을 임의로 하나 만든 다음에 대입만 시키면 돼요. 왜냐하면 원방정식 자체가요. 문자가 원래는 A, B, R 문자 3개 나오잖아. 맞지? 근데 Y축에 접한다 해버리면 식 자체가 어떻게 돼? 내가 원을 몰라서 일단 만들었어요. 표준형으로. 원래는 R제곱드가. 그래서 문자가 3개 필요하거든요. 맞지? 조건도 3개 필요한데 얘는 지금 조건 2개밖에 없죠. 맞지? 그래서 문자를 2개로 만들어줘야 돼. 뭘로? 얘로. Y축에 접한다 하면 여기 있는 놈 제곱해서 여기 적어줘야 되죠. 맞죠? 이거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합시다. 1,0 집어넣으면요. 1-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이다. 맞죠? 자, 두 번째 2,-1 집어넣자. 여기 2 집어넣으면 2-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B의 제곱은 A제곱이다. 맞나요? 이해됐나? 정리합시다. 정리해볼게요. 첫 번씩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B제곱은 A제곱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자, 얘도 정리해볼게요. 얘도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2B 플러스 1은 A제곱이죠. 맞나요? 이거 연립하면 돼요. 자, 보세요. 이거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A제곱 없어지나? 그럼 뭐 남아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B제곱이 되겠죠. 자, 이쪽 풀어볼게요. 이거 없어지나? 맞죠? 정리합시다. 여기 뭐 남아?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5 그리고 B제곱은 0이 다 나오죠. 이거는 쌤이 잘못 적었죠.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맞나요? 이해됩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합시다. B제곱 없애자. 알지? A 없앨까요? A 없애는 게 맞겠네. 그러면 문자가 B만 나오니까 맞지? A 없앱시다. 양변에 위의 식에 2배하고 빼면 자, 위의 식에 2배에서 뺍니다. 요거 2배하면 마이너스 4A지. 빼면 없어집니다. 요거 2배하면 2죠? 맞지? 2에서 5 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이죠? 맞나? 자, 요거 2배하면 2B제곱에서 B제곱 빼면 B제곱 나오고요. 얘는 그냥 빠지니까 마이너스 2B. 자,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은 0이란 말이고 이거 인수분하면 B 마이너스 3, B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B는 얼마 돼요? 3 또는 B는 마이너스 1이다. 맞나요? 조금 귀찮게 돼 있네. 맞죠? 자, B가 3이라면 A값 어떻게 돼요? 봐봐. B
B가 3이야. 그럼 이거 9 되나? 맞죠? 그럼 이거 10 되죠? 이거 0 되려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0 돼야 되니까 A 5 돼야 되죠. 결론적으로 A가 5, B가 3은 한 세트. 두 번째, B가 마이너스 1이면 요거 2 되거든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2 돼야 되니까 A 1 돼야 돼요. 여기에 따른 식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이제 맞죠?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요거 조금 더 귀찮게 나왔네요. 문제는. 집어넣으면 x-5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25. 집어넣은 겁니다. 자, 얘도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 그래서 답 두 개 나오네요. 됐나요? 형태 요건 조금 귀찮게 돼 있네. 차근차근 풀어봐야 되겠다. 되겠죠? 자, 지금 우리 학원 쉬는 시간 종 칠 것 같은데 두 문제 하고 갑시다. 하고 끝냅시다. 자,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봅니다. 얘는요, 뭐냐면 2,4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지름.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문제에서 2,4를 지난다면, 그럼 2,4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있다면, 만약에 여기 있다면 1사분면이니까 우리가 구할 반지름은요 r,r이 돼요.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할 때는요 이거 전부 다 두 개 같죠? 맞지? 그래서 식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 다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4였다면 여기에 원이 있었을 거고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r,r로 바뀌어서 얘가 플러스 나와야 돼요. 알겠니? 요것만 좀 잘 잡아놓으면 돼요. 딴 거는 쉽다. 대입합시다. x 2 집어넣고 y 4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면 2-r의 제곱 더하기 4-r의 제곱 은 r제곱이고요. 갖다 풉니다.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은 r제곱. 자, r제곱 하나 없어지고요. 정리하면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은 0. 인수분해하면 10하고 2 되죠. r-10, r-2는 0. 따라서 r은 2 또는 10. 자, 이게 왜 두 개 나올까요? 지금 원방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답은 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또는 x-10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은 100. 맞나요? 이게 답인데 왜 두 개야? 원이요. 쌤이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요거 말고 이게 만약 2,4면 봐봐. x축과 y축에 접하면서 2,4 지난 이런 원 있어 없어? 이런 원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답 두 개 넣어줘.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지금 뭐였다? 2,2였으면 여쪽에 있는 원의 중심은 10,10 되겠죠? 원 이렇게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 두 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9번. 자, 요거 별표 하나 해놓고요. 요거는 선생님이 문제 풀 때 다음에 문제 풀 때 다른 방법으로 풀어줄 거고, 그 방법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지금 책에도 나오고 있는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용해서 풀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풉니다. 그거는 쌤이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봐줄게요. 자, 일단 AP와 BP에 대하여 P가 그리는 도형. 아, 이때 내가 아까 이걸 뭐라 넣으라 했다. 어떤 식을 읽으라 하면 이걸 X,Y로 넣으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AP 대 BP가 2 대 1이란 말은, 자 보세요. 여기 A가 있고 있으면 얘가 2 대 1 맞나? 요점 2 대 1 맞죠? 또 보세요. 쌤, 얘는요, 요것도 2 대 1 되겠죠? 2 대 1. 맞나요? 또 이것도 있어요. 2 대 1. P는 엄청나게 많아요. AP 대 BP가 2 대 1. AP 대
BP가 2대 1. 이런 P점들 다 모으면요. 어떤 모양 되냐면 이런 모양 나와요. 이렇게. 이게 원모양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되나요? 이런 P를 모아놓으면 원모양 나와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거 구해버리면 답은 원이에요. 원. 자,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 그냥 식으로 갖다 푸는 거죠. AP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자,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P는 X, Y니까요. AP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겁니다. 맞죠? 맞나요? BP의 길이는요? 자, B는요? 2, 2예요. 그러면 BP의 길이 구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겁니다. 이거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맞죠? 이게 2대 1이래. 그러면 BP의 두 배랑 AP랑 같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구합니다. 루트에 잠깐 단순한 정리니까요. 조금 빠르게 할게요. AP는 2 곱하기 루트에 이렇게 되겠죠. 맞지? 다음에 이렇게 안 푼다 쌤. 앞으로는 이웃원으로 풀어줍니다. 자, 일단은 요거 양변 제곱하면 바로 풉니다 쌤. 지금 양변 제곱하면 루트 날라갔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자, 양면 제곱했습니다. 얘 제곱하면 뭐 나와요? 루트 날라가고 x제곱 나오는데 얘도 제곱됐겠죠? 그럼 4x제곱. 원래 이거 풀면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6x. 플러스 4 나오는데 플러스 16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16y 플러스 4 나오니까 4랑 곱하면 플러스 16 이렇게 나와요. 이거 정리하면 답이에요. 자, 이해합니다. 잘 보세요. 이쪽에 적을게요. x제곱 넘어갔어요. 3x제곱 맞나요? x 계산합니다. 요거 2x고 요거 넘어오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8x입니까? 맞죠? 상수 나중에 하자. y 넘어갑니다. 그러면 y 3y제곱이죠. 맞나? 2y 넘어갔어요. 마이너스 18y죠. 맞지? 자, 상수 정리한다. 요거 2가 상수. 여기 상수 얼만데요? 32가 넘어가면 30만 남나요? 맞죠? 이거 3으로 약분돼 안 돼? 약분되죠? x제곱 마이너스 6x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은 0이고 요거 표준형 만들면 끝납니다. 자, 바로 한다. x-3의 제곱. 요거 하나 썼어요.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y-3의 제곱이고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고 이쪽에서 플러스 9 만들어놨고 여기도 9 만들어놨죠. 그럼 플러스 18 있겠죠. 따라서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8로 돼버려요. 자, 이 말은 얘가 뭐냐면 이러한 원이 생겼는데 이 원의 중심이 지금 뭐다? 3,3이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 나온다? 루트 8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됐어요? 이거 원넓이 구하래요. 우리 이 원넓이 구하래. 원넓이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제곱하고 뭐 하면 돼요? 파이 붙이면 되죠. 그래서 답은 8파이가 됩니다. 8파이. 되나요? 자, 요런 문제. 요거는 교과서에도 실려 나와 있고 많이 풉니다. 그래서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어요?